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에 많이 가셨고 또 낮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는 항상 휴대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고 또 열쇠도 가져가야 되고 휴대폰, 그다음에 지갑, 신분증 뭐 이런 가져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 맞다고 하면, 영적인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전도 자료. 그래서 삼천 제자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판매를 합니다. 한 2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삼천 제자 노트를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시다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하고, 이제 계산해주면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 사람 내가 다음 찾아와서 또 자료를 전달하고 더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름을 적어 놓고, 다음에 또 자료를 전달하고, 그걸 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천 제자 노트를 하나씩 꼭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소지품 가방 속에, 차량 속에는 꼭 전도 CD와 전도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까지 여러분이 30명 전도 대상자 30명을 명단을 삼천 제자 노트에 기록해 놓고 그 명단을 보면서 하루에 3번 이상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루디의 마음을 여셨듯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3번 이상 기도하고 그 자료를 전달하면서 반응을 적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3번 이상 기도하고 자료 전달하다가 하루 3번 이상 기도하고 자료 전달하다가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D-Day를 잡아서 그분들 3명 이상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이 삼천 제자 수첩에 내가 전도해야 될 30명 이상의 명단을 기도하는 가운데 작성하시고 그 사람의 명단을 보면서 하루에 3번 이상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생명 살려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군인은 전쟁터를 할때 총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낚시꾼이 낚시하러 가려고 하면 낚싯대를 가지고 가야지, 낚싯대 없이 가면 안 되겠죠. 또 낚시 망태를 가져가야 되겠죠. 전도자가 전도 자료를 안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피가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도대체 아무리 건드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현장에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붙여줘도 안전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333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삼천 제자 수첩을 일단 준비하시고, 거기에 기도함, 정말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아야 될 사람, 명단을 30명 이상 적어놓고, 하루 세번 이상 기도하시다가, 그 자료를 전달하고, 그 초청의 날을 맞이하면 우리가 3명 이상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그 기도하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달라지겠죠. 전도를 못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졌을 때에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지 못한 사람 생명 살아났을 때의 그 기쁨, 말로도 할수 없거든요. 박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13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임금님이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놔 버리고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 나중에 그거 다 뺏기게 되죠. 바로 가서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맡겨지자 말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이렇게 남겼던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 청소에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받고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 30명 명단 작성해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3,000명이 자료 전달하고 300명 영접시키고 30명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단계에 하고, 일단 30명부터 명단을 적어 놓고,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올해 추수감사절에 영혼 추수할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받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강냉이를 심었어요.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다 합니다. 강냉이가 열려져 가지고 옥수수를 따 먹어야 돼요. 그 강냉이를 따고 나면은 대는 불살라 버는 거예요. 강냉이를 심은 것은 옥수수를 따 먹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모든 달란트 주신 것은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줬는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관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영혼을 높이도 하셔야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사도 바울이 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너는 두려워하지만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네 주변에 많이 있다.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붙여줘도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귀한 일을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말씀 전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형상, 소나 돼지나 개는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소나 돼지나 개는 땅의 것으로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소가 우울증할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물값 많이 오는데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인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만족이 와야만 행복하지 절대 땅의 것으로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임마누엘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는데, 이걸 제외해놓고 돈을 쫓아간다. 돈은 어느 정도 모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쌓았는데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무너질 땐 정신없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막 성공을 해서 올라갔는데 어느 날 무너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받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회복하고 난 뒤에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상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지혜도 따라옵니다. 지식도 따라옵니다. 거기에 돈도 따라옵니다. 명예도 모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28절에.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의 관계, 인마누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난 뒤에 돈만 쫓아가면은 돈은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지만 다른 문제가 와버려요. 그 성경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먼저 잘되어진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어지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이 잘되도록, 이 육신은 그냥 영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이 먼저 예배드려야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육신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영이 잘 돼야만 육신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영으로 계십니다. 그 눈에 안 보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도 영이라.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사탄도 영이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면 바보예요. 공기가 안 보이시면 있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시면 있잖아요. 정신이 안 보이시면 있잖아요. 영혼이 안 보이시면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영혼이 빠져나면 시체예요. 이 전부 중요한 건 전부 하나님 안 보이게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절대 해결 안 되는 12가지 문제가 이거에 있거든요. 그 12가지 첫째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이 마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랬다. 이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말 몇 마디 가지고 보암직 먹은지 탄수를 가지고 꺾어버렸던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이 홍수 심판이 나게 됐어요. 홍수 심판이 나서 노아 가족 여덟 명은 다 죽게 됐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네피림 때문에 그렇다. 네피림이란 말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이 뭐냐? 하늘에서 공주를 쫓겨난 자 이런 뜻입니다. 천사였는데 범죄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세 번째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찾지 말고 우리끼리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완전히 무속이 정치권 다 잡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점술 신앙입니다. 점술. 이 점하는 귀신들이 여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완전히 지구를 다 덮고 있습니다. 불신자 전부 여기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재벌이, 우리나라 어느 재벌이 당신은 대통령 될 팔자다. 이래 점쟁이 얘기하니까 막 대통령 후보 나왔잖아요. 전부 귀신이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창세기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상입니다. 온 우상이 덮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특히 일본에 가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뭘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 가득합니다. 800만 귀신을 섬겨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이 향 피워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대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죠. 두 번째 우상,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상 문제, 아홉 번째 정신 문제, 열 번째 육신 문제, 열한 번째 내세 문제, 열두 번째 후대 문제. 열두 가지 이 문제는 절대 예수 모르면 해결 안 되도록 지옥 코스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또는 무당이라 그러죠. 레위기서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무속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6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무속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자, 주님께서 진노해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백성 끊긴다 죽는단 말이죠. 레위기서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나라 구약 시대에요. 무속인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 박수무당 이런 사람 용납하지 말라. 이사야서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얼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렇죠?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귀신 불러가지고 물어본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무속인 다 불러내 죽인다. 살인죄죠. 안 되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초대 왕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죽이셨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이다, 용하다는 점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속인 찾아갔습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었는데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음성, 무속인 입술에서 사무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여자 무당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절을 하면서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렸냐? 사무엘 음성 나오니까 사무엘인 줄 아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나실인으로서 죽었고 천국가 있습니다. 무당이 불러올리고 뭐 지옥에 있는데 불러올리고 그게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음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속인 찾아갔는데 무속인이 죽은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음성 그대로 이 무당이 내면은 사람들 그게 다 속아버립니다. 왜? 이 여자가 우리 어머니를 모르는데 이제 어머니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가 왜 나를 제사법 똑바로 안 주느냐, 뭐 섭섭하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거 막 빌면서 아 내가 굿도하고 막 어머니 제사 잘 모실게 막 이래 나오는 거죠. 그게 어머니가 온 게 아니고 어머니를 가장하는 귀신의 흉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30% 전보로 다녀요. 이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흉내내오는 이 귀신의 장난에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무당이 30만이 넘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당까지 치면 10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 100만 명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기 가서 물어보고 자기 인생을 논한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죠. 시킨 대로 한단 말이죠. 무속인의 자녀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망하느냐? 그 자녀들이 반드시 불치병 걸려요. 정신병이 와요. 간질병 같은 게 와요. 40세를 넘지 못하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리 돼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논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0% 이상 전보로 다닌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산동네에 있을 때인데요. 지금 저 전라도 내려가서 목회하고 계신 고영수 목사님이랑 그때 강도사님으로 계실 때예요. 남동공단에 가서 청년을 전도해 왔어요. 그 청년 이름 밝혀서 미안한데요. 영훈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친구가 귀신 들린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막 오후 예배 마치고 빨리 안양동부교회 가서 그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돼. 부산까지 저녁에 내려가야 되고 막 바쁜 일정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이 아 목사님 저 건영훈 청년 좀 도와주라는 거. 왜 하니까 너무너무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저 친구 눈에는 귀신이 다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줘라. 내가 시간 다음 주에 주일날 점심 시간에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갔거든요. 그 다음 주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날 저녁에 부산까지 갔다가 또 월요일날 올라와서 막 2청사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1청사 가서 말씀 전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조선일보 기자님 집에서 상계동에서 말씀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기자 부인이 유방암을 죽어가서 말씀 전하고 전철 타고 막차로 구로역을 지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 왔어요. 어디냐고. 그래서 지금 구로역을 지나고 있다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권영훈이라는 청년이 교회 안에서 막 지금 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 북에게에서 봉고차 몰고 산에 산동 도착하니까 이 친구가 막 눈동자 흰 것밖에 없어요. 혀가 막 이만큼씩 나와요. 막 설치되는 거 있죠.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담대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세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설치된 사람 딱 꼬부라져 버려요. 꼬부라지면서 양끼에 손가락을 막으면서 제발 제발 다 좋으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만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라 앞에 이 사람 꼬그라지니까 제가 놀랐죠, 저도요.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임명하느니 나가라. 이래 하는데 막 손 뜨겁다고. 12월 말경인데요. 장갑도 안 끼고 하루 종일 제가 추운 데서 다니다가 얼음장 같은데 뜨겁다 손 떼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뭐 방언기도 한 것도 아니고 뭐 환상 보고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듣는 얘기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무릎 꿇고요. 엉덩이를 쳐들고 막 길을 막으면서 제발 그리스도만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존재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 영훈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춘식이다 이래요. 성은 뭐냐 하니까 이가라는 거예요. 권영훈이라는 청년인데 이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언제 들어왔어? 하니까 군대 있을 때 들어왔대. 뭐 할 때 들어왔냐? 구달 때 들어왔다. 군대에서 구슬해? 너 잘못 들어왔어. 너 어디라고 여기서 안 나가고 있어? 너 안 나가고 안 돼? 오늘 나가야 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간다. 이래요. 가! 그러니까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막 완전히 막 발작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계속 한 거예요. 한 시간 가까이. 주는 그리스도시야.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은 나갈지어다 하니까요. 갈 데 없다는 거예요. 간다 해놓고 안 간다는 거예요. 뭐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요 앞에 사리암 절간 있지 않냐? 절간으로 가.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얘기가 거기는 너무 많아서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예요. 거기 너무 많아서 못 간대요. 너 안 가고 안 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여기 어디라고 네가 안 가고 있냐? 갈 거야. 계속 하는데요. 한 시간 반 만에 훅 떠나는 거 있지요. 거품 물고 떠나는 거지. 여러분, 팔팔 끓는 물에다가 배추, 상추 같은 거 집어 넣어버리면 완전 팍 이거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설친 날 귀신 딱 떠나니까 그냥 풀이 확 꺾이면서 완전히 뭐 흐르르해진 사람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땀을 닦으면서 한 30분 막 코를 골면서 누워 자요. 깨웠어요. 일어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춘식이 누구냐? 목사님 춘식이 어떻게 알아요? 지가 했는 말 하나도 몰라요. 군대 있을 때 춘식이 같이 있었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부산에, 고향이 부산이고 집에서는 천주교를 믿어요. 성당이 다녀요. 한타각이 있는데 저 전방에 군대 갔는데 춘식이, 이춘식이하고 구봉이라는 하고 이 둘이는 절에 다니는데 내운발에서 같은 단짝이 돼 친구였대요. 세 명은 완전 친구였어요. 그래서 불교, 그 둘이는 불교니까 절에도 같이 가지고 성당도 같이 가지고 사이 좋았어요. 성당하고 불교랑 비슷하니까 제사 지내고 똑같이 하니까요. 그런데 구봉이라는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 부석하고 묵주하고 전부 영혼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영 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서 죽게 돼가지고 군부대 요청이 와서 밧줄을 떠내놓고 건지기 위해서 가는데 춘식이하고 구봉이, 영혼이하고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는 나무가지를 붙잡고 살아났고 춘식이는 빠져 죽었대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고 연병장에 해놓고 무속인 데리고 장례 치를 때에 굿을 하는데 무당이 이 춘식이가 제일 친했던 사람이 대나무를 잡았는데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친구 잠을 못 자요. 일주일, 열, 막 20일 계속 잠을 못 자고 수면제, 의무실에 수면제 타러 가니까요. 눈이 뻘겋 주의되고 막 헛소리 하니까 겁난다고 의무 제대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 남동공단에 있는데, 남동공단에 기숙사 있는데 계속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못 자요. 그래서 컨테이너 방에 따로 줬는데 컨테이너 방에 딱 들어가면은 창문에 귀신 딱 나타나서 부른대 자고요. 그림 막 시달리니까 이 병을 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막 깨뜨리고 옆에서 겁이 나서 사람들이. 그 이 친구 얘기가 전도 받아서 교회를 오는데 범죄한 죄수를 형사들이 양옆에 딱 팔짱 끼고 다니듯이 교회 올 때까지 이 귀신이 양쪽에 팔짱 끼고 들어온대요. 교회 당 딱 들어서면은 밖에 딱 대기하고 있대요. 밖에 딱 나가면은 또 팔짱 딱 낀대요. 근데 자기 눈은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속인 찾아가면 춘식이가 귀신 돼서 네게 왔다, 네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춘식 음성이 나오니까. 그런데 춘식이가 귀신 돼서 온 게 아니고 춘식이를 가장한 귀신의 장난이에요. 속임수예요.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한 시간 만에 귀신 떠나버린 거 있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이 친구 정신이 온전해져 버린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이 뭐냐? 귀신이 있냐? 어느 텔레비 채널 보니까요, 뭐 무당 신받는 거, 무속인들 뭐 밤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자꾸 보여주는 TV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느 채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자꾸 틀어주죠? 그 사람들 자꾸 시청률 높으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니까. 원래 성경은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참 다른 책들은요, 귀신 섬기고 귀신 달래는 법, 구하는 법 이런 거, 운명 사주받 이런 거 가르치는데 성경에만 그것을 빠져나오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원래 성경에는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천사 얘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저주받았대요. 그걸 보고 사탄 마귀 귀신이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찬송 담당하는 천사였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찬송 담당하는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해버렸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이에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차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란 뜻은 대장이란 뜻이에요.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 합니다.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합니다. 그 사탄, 마귀는 대장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 합니다. 성경이 귀신 얘기, 사탄 얘기, 마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천사 얘기, 성령 얘기 듣기 좋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왜 사탄, 마귀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가 마약 구덩이 속에 살고 있고 마약에서 빠져 있는데 마약이 나쁘다는 얘기 안 해주는 게 참 나쁜 부모예요. 너 심심하면 마약 자꾸 해라. 참 나쁜 부모예요. 성경에 너무너무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 신학자,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 말하지 마라. 성경이 조금 얘기해, 조금 얘기해라. 성경이 많이 말하거든 많이 얘기해라. 왜?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 몇 마디가 아담 하나 꺾어버렸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도 온갖 시험 다 하고 흔들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만 그 마귀 얘기 나왔다 해도 우린 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린대요 이 존재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 재림 없어 완전 묶어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은 반역자, 배반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편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하고 싸워라. 마귀는 사람 편에서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대장인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랑을 보고 귀신이 하는데 귀신이란 말은 신부름하는 자죠. 그 대상의 신분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참수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선화가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러면 먹으면 저주가 벌어서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이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속인들은 영을 받았다. 성경에는 악령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속인들이 전부 할아버지 신 받았다. 동자 신 받았다. 장군 신 받았다. 사명대사 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대사를 가장하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장군을 가장한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그 사람들이 막 체험이 오니까요. 소리가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체험이 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사탄이, 귀신이 거짓의 영을 보여주면서 끌고 간다는 사실, 들려주면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떤 기자분이 무속인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시달립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질병이 안 나온대요. 정신병 약을 잔뜩 먹으면 이만큼, 하루에 이만큼 먹으니까 못 일어납니다. 깔아져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12가지, 인간이 절대 예수님 모르면 12가지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쫙 알려주는, 목사님 여기 몽땅 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했어요. 이분이 무릎 꿇고 막 응응 울면서 영접하는데요, 지금 목사님 되게 계시잖아요. 기자하면서 목사님 되겠어요. 왜? 너무 확실히 체험이 와버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밤늦게 들어오면 캄캄하죠. 여기 들어와서 어두움 싫다고 나가라고 아무리 소리로 어두움이 안 나가요.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스위치 딱 켜면 불이 확 들어오면 빛이 도망가 버려요. 빛과 어두움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지하고 고양이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과 도적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이 사단은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여러분 집에 방이 세 칸이 있는데, 방이 세 칸 있고 거실이고 화장실이 있겠죠. 바퀴벌레가 팍팍 다니는데, 바퀴벌레 약을 다 쳤는데 안방에만 쳤어요. 그럼 이 바퀴벌레가 막 다니다가 약효 없는데 거의 다 몰려버려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전부 예수 잘 믿는데 한 사람 안 믿어. 그러면 이 악한 영이 그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거 결박시켜라. 먼저 저 아이를 괴롭히는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게 꺾여야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럼 피해서 도망가 버린대요.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임금님처럼 군림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완전히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님이 시킨 대로 백성을 해야 되잖아요. 구대라 하면 구대해야 돼요. 전보로 가라 전보해야 돼요.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되고, 부도내라 하면 부도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사람에게 됐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아비처럼 군림해요. 왕처럼 군림하고 아비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 신, 귀신. 2000년 전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는데 로마형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관을 정해놓고 루디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이 길거리에서 점을 봐주고 있는데 용하게 알아맞히니까 사람 전부 돈을 내놓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따라오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입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같이 오늘 19절에 보니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나. 18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 참고 지냈어요. 왜? 그 귀신들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 쫓아내버리면 발칵 뒤집어져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은 계속 참고 있다가 내가 떠나버려도 루디아가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루디아를 확실하게 일꾼을 세워놓고 난 뒤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귀신 떠나버린 게 있죠. 이래 떠나니까 이 여자를 돈,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그 주인이 귀신들 한번 점이 안 돼요.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라를 끌고 와서 관원들에 넘겼는데, 로마 시민권 보이면 바울이 감옥 갈 필요도 없고, 재판 뭐, 매 맞을 필요도 없는데, 바울은 시민권 안 보이고, 차고에 채워지고, 맞고, 탁, 감옥 들어갔는데요. 그날 밤에 간수상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할 일이고요. 어쨌든 바울이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을 보고 계속 소리 지르는데요. 17절 18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예요.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해 준 자예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양을 죽여가지고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어요.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왕이 취임식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 합친 것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더러운 귀신 이러면 이상하게 좀 모자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덮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흑암이 우리의 정신을 혼돈하게 한대요. 정신분열을 일으킨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울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와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혼미케 하며 혼동케 하며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이 들게 만들고 자꾸 행복을 빼앗아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그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니 손주가, 아니면 우리 그 딸이, 아들이 갓난아이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가 잠이 들어서 자는데 모기가 달라고 파리 달라들면 모기약도 치고 그 방충망해가 덮어가지고 애 막 물리지 않게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참 여기 시달리고 있는데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 꺾어주면 누가 꺾습니까?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지역을 잡고 있대요. 이 귀신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주옵소서. 지역을 잡고,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을 잡고 있어요. 거래처를 잡고 있어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결박받을 자꾸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깨끗해요. 1년 동안 문거리 잡아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요 전부 먼지겠죠.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거 꺾지 않으면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이게 완전히 자꾸 덮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꺾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꺾이면 너희 집안 되는 일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들이 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컨트롤 받은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전에 김영삼 정부 때 그룹이라고 있었죠. 총회장. 그 사람은 무속인을 끼고 살았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당신 아파트 지어서 안 된다. 철강회사를 해라. 이래 나온 거예요. 당신은 안방에 자면 안 된다. 문간방에 자야 된다. 기가 많이 나온다. 철강회사 저 당진에 가서 먼저 굿부터 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끝에 가서 완전 재기불능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기꾼이 처음에는 막 충성하다가 결정해서 사기쳐버리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완전 해방이에요. 여러분,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이사 다니는데 소름 날 줄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넘어와버린 북한 탈북자는 북한을 향해서 삐라를 막 던져보내고 날려보내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왜? 북한에 해방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막 사건 사고를 볼때 어떻게 봅니까? 일군 사령관 별 4계단 장군님이요, 대통령 외국하고 안 계신 동안에 모교 고등학교 가서 연설하고 동창만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별 4개 날아갔죠. 말이 별 4개지요. 별 4개 위에는 별 4계단 사람 8명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요. 그 사람 위에는 참모총장님 계시고 국방부 장관님 계시고 그리고 대통령밖에 없대요. 별 4개 달기가 얼마나 어렵게 올라갔겠어요. 근데 한밤에 술 한잔 때문에 완전히 옷을 벗게 되는 그 배우에는 흑암이 그렇게 합니다. 가수 뭐 스물 한몇살뭐한한살두살 먹은 애가 뭐 공연 앞에고 열린 음악회 가서 녹화하고 올라오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 흑암이 우리라고 재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흔들었던 이 마귀가 우리라고 재배가 아닙니다. 그 세력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곳마다 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점술에 빠져있는 사람, 무속인들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무속인들 10명밖에 못 건졌어요.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가 못 건져내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8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속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썩는 눈을 우리들은 용한 적구나
추석 명절이라서 여러분들 친척도 방문하고 이것저것 다닐 텐데 먼저 가면서 속으로 흑암 꺾는 기도하시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서서 예수 믿으세요 박치면서 부르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우리 유기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3 운동이 거기에 내가 참여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응답받게 하시고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붙여주옵소서. 333 운동을 기도하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예수 이름 꺾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가정과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와 사업장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성도들과 선교지와 관련된 모든 것에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 꺾이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저 북한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측한 정권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 꺾이도록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30명 전도받을 사람 명단을 전하고 하루 세 번 이상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르고 권받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번에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육신의 질병도 정신의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관련 모든 것을 역사를 위해 주를 걷게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보이자 역사를 감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문 복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민족 복음과 북한 복음 세계 복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우리가 언론에서 임하실 수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헌금한 손길들 주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는 것을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던져 주시옵소서. 내 억만죄 가운데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권해주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예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이 덮치고 높은 사람 얕은 사람 할 것 없이 죄악 가운데서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서 어두워져 이 나라가 율법 법도 없고 무법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그 장관들 총리로부터 장관들 대협력 국회의원들까지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 후엔 민족을 사랑하는 정말로 그런 정치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악의 시로를 물켜주시고 이 땅에 정말로 복음하여 살 수 있는 민족 되도록 세계 복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도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아주 진성지게 되도는 그것 중에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아버지 언제까지나 그녀에게 다져주시겠습니까? 거기도 해방시켜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날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구연 명절이라고 동서사방에 흩어지고 돌아가는 요구한테 가는데 간내마다 죄지지 말게 하시고 음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청분천사 지켜줘서 간내마다 허감에 무너지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도 빛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 충만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나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 충만을 천만만 해주시옵고 발을 뒤집은 것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차검차수의 청나지역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보내신 줄 믿사오니 이 지역의 허감을 다 꺾어주셔서 동서사방에 주관하는 영혼들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모든 영혼들 동서사방에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가와 같이 모여들게 하여 차검치 넘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좁아서 더 늘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일을 강하게 하시고 적은 걸 천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천만 몇만이라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루시는 유를 물은 만나주시고 가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이 교회의 성전이 차고 넘치게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병으로 고통하는 일상이면 치유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함을 주시옵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시간시간마다 날마다 곳곳마다 집집마다 역사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저 지하에서 곧 생명을 내두고 신앙하는 그들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권하신 예수의 이름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자리는 모두에게 또 지하교회에 지교회에 각고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들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